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모든 애고가 가장 어려워하고 핵심 관념인데 쉬운데 어려운 애고가 있어요. 그냥 그 애고가 끝나면, 그걸 완전히 알아차리면 사실은 뭐 다 끝나는 거죠. 대각이지. 처음에 입문도 그 애고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그 애고에 그 애고를 죽일 수 있을 때 끝나요. 그게 어려워서 사실은 10년, 20년 공부한 아가들도 그걸 못 겪어갖고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난리 치는 애고가 있죠. 그 애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 애고가 뭐냐면 약자예요. 약자. 내 몸속에는 내 마음뿐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살았던 모든 마음이 있죠. 조상들이 다 약자로 살았어. 즉, 두려움 속에 살았어. 누구 밑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 그러면 죽임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 그 윗사람이 돈안 주고 날 내쫓아도 난 굶어 죽는 거. 그렇죠? 늘 왕의 신하로 살았어도 두려움이 있죠. 약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왕은 또 약자가 아닌가? 아니요. 왕도 약자죠. 왜? 저 신하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약자는 필연적인 거야. 나는 지금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자가 없어요. 아니요. 왕족도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날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비난받을까봐 두려움은 누구나 있죠. 단, 강자를 좀 써본 사람은 약자가 덜해요. 그런데 늘 약자로 살았어. 늘 두려움에 떨며 살고 늘 수치당하며 윗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조선시대 때 노비로 살았어. 역적으로 몰려서 우리 하천이 씨처럼 처형을 당했어요. 이런 아기들은 아, 약자가 어마어마하게 세죠. 저도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제 약자가. 즉, 그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잘뜰때 그게 약자거든요. 약자가 뭡니까? 무서워서 덜덜 떠는다지. 그러니까 대인공포 아가들 전부 약자예요. 그걸 인정 못해서 대인공포가 된 거야. 사람을 만나면 머리로는 내가 위야, 아, 나 사장님, 너는 지금 부하직원, 그러니까 나가 위야, 뭐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 에너지가 벌써 딱 몸이 잠재식이 딱 부딪히면서 떠요. 내 속에 그 사람이 약자가 나보다 더 크면, 내가 약자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큰 돌하고 작은 돌이 부딪히면 어때요? 작은 돌이 뜨지? 이렇게 꽝 부딪혔을 때 떠요, 이렇게 약자가. 그 사람만 보면 무서워 죽겠어. 내 약자를 보는 게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기싸움. 특히 내가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사회적 관념하고도 상관없어요. 누가 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가? 그거가 결정해요. 부모와 자식. 자식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자식이 약자가 되는 거야. 왜? 두려움이 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잘 떠. 부모를 보면. 그런데 부모가 너무 약자인 경우, 살아온 삶이 너무 약자로 살았어. 예를 들어, 새엄마로 막 엄청 학대당하고 새엄마한테 막 이렇게 살았어. 계모한테. 그러면 내가 이 약자가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학대당할까봐 두려운 약자가 크죠? 그런 경우는 엄마인데도 딸한테 절절매. 왜? 그 약자가 크니까 그게 반응을 하는 거야. 좀잘 건드려지거든. 딸을 보면 그게 더 올라와. 딸은 나보다 더큰 약자인데 그걸 머리로 모르거든. 그런 약자의 경험 정보가 없으니까. 나를 쳐서 올려버리죠. 잠재의식에 반응해요, 모든 건. 그래서 그 약자를 인정을 하는 게참 중요하죠. 근데 그 약자가 뜨는 것도 모르고, 왜?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현대인들은 마음이라는 게 그게 어딨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났을 때 두렵잖아요? 그럼 네가 두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네, 이렇게 돼요. 왜 내가 내 딸이 무섭지? 내가 왜내 부하 직원이 무섭지? 부하 직원도 유난히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 그 아기는 약자를 절대 인정 안 하는 아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절대 안 올려. 그래서 내 두려움을 다 올려버려. 그 아기만 보면 내 약자가 뜨는 거죠. 그 약자가 나를 끌어올려서 내 약자를.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내 마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이걸 모르는 거야. 마음이 뜨거든, 사람을 만나면. 대인공포증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부 너무 두려운 거야. 약자가 엄청 큰 거죠. 버림받을까 봐다 두려워. 하다못해 꼬맹이를 만나도 두려운 거야. 걔한테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가 떠요. 그 조상의 모든 그 합체인 약자. 그게 내가 아니거든. 가짜이고 관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약자구나, 마음 안에서. 마음의 세상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구나. 인정을 한 다음에 지금 이 현실이 약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약자구나 인정을 하고 굽힐 줄 알아야 돼. 그걸 못하는 거죠. 그 약자를 죽어도 인정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거. 인정을 못해요. 약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약자가 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약자를 인정한다는 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거고.
이렇게 벌벌 떠는 두려운 나, 약자인 나는 수치스럽다고 여겨.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가짠데. 내가 아니란 말이야.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거고. 그 약자의 크기는 다 달라요. 조금 작은 아기들은 쉽게 꺾어. 작은 아기들은 좀 이렇게 쉽게.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아기들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약자를 인정 안 해왔던 아기. 그런 아기들은 이게 엄청 커지죠. 약자를 자꾸 인정해야 죽는데 내가 약자라는 걸. 인정 안 하고서 꿋꿋하게 있다가 계속 그 약자가 쌓이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못 꺾는 거야. 그래서 오만해진다고 얘기하는데 머리로는 오만한 게 뭔지 몰라요. 머리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몸 자체가 교만해지는 거야. 못 꺾고 이렇게. 몸 자체가. 그래서 말로 해서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도 닦기가 얼마나 쉬워. 머리 공부 쉽잖아요. 머리 공부하기도 참 어렵지. 그쵸? 그 공부에서 뭐 스카이대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 머리 공부도 어려운데 마음 공부는 머리 공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아들어. 그러면 된 게 아니야. 머리로 알아듣고 몸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돼. 마치 자전거 타는 걸 다 배웠는데 타려고 하는데 분명히 바퀴를 밟았는데 가서 처박히고 넘어지고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굽히는 게 여러분 말로 들으면 쉬울 것 같아. 막상 해보세요. 저도 그걸 못 굽혀서 얼마나 처맞고 사는 인생인데 여기 와서 머리로 알았어요. 내가 교만해서 못 꺾어서 처맞았다는 걸. 근데도 그게 안 꺾어지더라고. 그걸 안 꺾어져서 엄청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나서야 납작 엎드리게 되는 엄청 독한 거죠. 왜냐하면 조상 모든 저희 합천시 조상들이 엄청난 약자로 살았거든요. 삭탈관직 하고 막 그 역적으로 몰려서 산에 도망가고 죽인다고 할 때 너무 큰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실은 스승으로서 제일 취약한 제 문제점이 뭐냐면 약자를 제 약자를 너무 두려워하고 그걸 보는 게 수치스러워서 그거를 죽이는 게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사실은 그 약자인 아기들이 강자라서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반항하는 아기들은 전부 약자인 거예요. 그 약자, 난 당신 밑에 있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약자라 두렵습니다 하고 딱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꺾어줘야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차없이 확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일단 불쌍해, 내 모습이라. 그래서 봐주고 또 너무 두려워하니까 봐주고 또 한다고 하니까 봐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계속. 사실은 내 모습이라 못 죽이는 거죠. 읍참마속이에요. 김희신 장군이 자기 애마를 목을 빌 때 그 아픔을 딱 느끼고 나를 죽이는 아픔으로 확 죽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인다고 죽여도 사실은 한쪽으로는 끈을 남겨놓고 집착을 쓰면서 아 그래 널 죽였어 하고 혼내지만 사실 요만큼은 애정을 갖고 이렇게 아 그래도 얘가 고칠 거야 하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에고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아이 귀신이에요. 내가 그냥 오지게 버려서 이 정도 혼냈지. 근데 진짜 마음에서는 애정이 아직 있어. 그래서 얘가 불쌍하고 얘 봐주려는 마음이 한 자락이라도 있으면 그 아기는 머리가 아니야. 난 머리로 그런 얘기 안 했는데도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다시 절대 말을 안 들어줘요. 그 애고가. 애고의 목숨줄 끊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는 거, 이 육체의 목숨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애고의 목숨줄 끊는 거야. 내 목숨 끊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상대의 목숨 끊는 건 더 힘들어요. 그걸 봐야 되니까. 내가 죽는 게 낫지, 그쵸? 참 어려운 거지. 그리고 그래서 도의 길은 그렇게 몇십 년씩 따는 거야. 그렇게 쉽게 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느끼는 아기들은 달려들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의지와 강인함이 있어야 되고 그 징계를 당한 그 마스터 아기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하는데 조상이 거의 10대 이상이 얼마나 업장을 쌓았는지 절대 인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고집이 정말 한 번도 태어나서 꺾어본 적이 없는 아기들인 거예요. 위상사한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내가 너 꺾지 않으리라 이런 아기들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려서 꺾기 전에 힘든 거야. 왜냐면 독재자가서 총을 머리에 딱 대고서 너 죽일 거야. 어? 독재자 만세, 나 만세 해봐. 그러면 입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미친놈아 내가 너한테 꺾나 이렇게 할 때는 이 마음은 안 죽는 거야. 마음은 목 이렇게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알아차려서 꺾기 전에는. 엄청 독한 거죠. 안 하려고 하는 아기는 없어요. 다 하려고 해. 머리로는. 근데 몸이 안 돼. 몸이 너무 지독해서. 그런 아기들은 그래서 사실은 징계한 아기 중에 그 두 명은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불러서.
나가라. 내가 부족한 스승이라 너희들을 가르칠 자신이 없다. 너희들 너무 세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하면서 안 나간다는 거야. 한 명은 목사님으로 살았대. 3대가 목사였대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근데 그분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위선적이다 하면서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하면서 안 나가고 또한 명도 뭐 나를 믿고 태산같이 믿고는 따로. 근데 개인적으로 둘이나 셋이 살면 뭐 징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조직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을 다 치고 다니니까 그걸 안 죽일 수 없는데 머리로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겠지. 그러니까 억지로 밖에서 누가 죽여줘야 되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마음이 약해서 그걸 못했던 거예요, 사실, 어느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못 꺾는 게 뭔지. 여러분 또못 꺾는 게 뭔지를 또 모를 테니까. 이런 거예요. 약자가 떠버리면 못 꺾는 거야. 여러분이 지적을 당할 때잘 받아들이는 아기들이 있어. 이거 혼내줄 때. 그럼 잘못됐습니다. 아니, 잘못했으니까 지적하지. 윗사람이 잘해놨는데 그렇게 써요. 그러면, 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꺾는 아기는 약자가 적은 아기예요. 두려움이 덜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금 두렵지만 인정을 해. 두려움에 따른 수치가, 약자의 수치가 덜해. 그래서 내 수치를 인정해. 혼날 때는 이미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느끼니까 내가 약자가 되잖아. 사람은 항상 이렇게 뜨거든요. 내가 강자, 내가 약자. 이 사람이랑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알거든. 그래서 직장 상사도 약자가 너무 큰 사람, 약자 마음이 큰 사람은 상사를 하면 안 돼요. 왜? 부하 직원한테 강자가 떠야 되잖아. 딱 죽여줘야 되는데 이거 하세요. 해서 말안 들으면 혼내줘야 상사가 되는데 약자가 떠버려, 부하 직원한테. 그럼 어때요? 일을 제대로 못 시켜. 무서워서. 내가 약자라고 느끼니까. 희한한 거죠. 머리는 분명히 강자인데, 몸은 약자인 거야. 악자가 돼버리는 거야, 부하 직원. 기센 아기한테는. 일을 못 시키고, 일 시켜놹고서 혼내지도 못하고. 이런 엉망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배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센 직원이 들어왔는데, 약국을 운영하는데, 말을 못한 거, 너무 두려워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런, 너무나 심한 약자인 경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도 그걸 행사를 못해, 권한을. 너무 약자인 경우에. 다 당하는 거지, 아랫사람한테. 옛날에 왕 중에 그렇게 약한 왕은 다 당했던 거예요. 강자 마음에 딱 써주는 걸못 써주니까. 왜 그러냐? 약자 마음도 인정 못했으니까. 그 약자를 쓰지를 못하는 거지. 약자를 쓰는 거와 강자를 쓰는 건 하나예요. 약자와 강자가 하나니까. 근데 약자도 인정 못했어. 그러니까 강자도 인정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그냥 약자 자체가 돼버린 경우에 윗사람도 할수 없는 거죠. 근데 아랫사람도 사실 약자를 인정한 만큼 잘해. 약자를 완전히 인정한 사람은 대들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뜨면 당연히 내가 약자인 걸 아니까, 상사보다. 네, 저 약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약자가 너무 진짜처럼 조상대대로 그냥 너무 큰 약자로 살았어. 그럼 이게 훅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진짜 갖고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해.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꺾는 거지. 수치스럽다고. 막 반항하고 대들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지적을 했을 때, 아니거든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일단 꺾어야 되는데, 그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지적도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여서 꺾지 않으면 그 애고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아기가, 그때 헤라TV에 얘기했던 아기죠. 빵집 직원으로 취직했는데 인사를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직원의 점원으로 취직하면 인사는 기본이죠.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거 인사는 기본인데, 그 말도 너무 약자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이렇게 굽신거린다.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온 거죠. 약자 마음이.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무슨 알바생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인사도 안 하냐. 너 인사해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유를 막 대면서. 그때는 화장실 갔다 와서 그렇거든요. 그건 이랬거든요. 하면서, 약자가 안 죽으려고. 받아들일 때 죽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될 걸. 계속 핑계 대니까 쫓겨나고. 거기서. 누가 데리고 있겠어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인정 안 하면 계속 인사도 안 하고 계속 뻣뻣하게 굴고, 손님이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화장실 가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주인이 보면 복장이 터지게. 가르칠 때 네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그걸 고치는데, 그 애고가 죽는데, 인정 못한 애고는 고쳐지지가 않는 거고, 그럼 어느 조직이든 그게 힘든 거. 윗사람도 이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자를 인정 못하는, 약자가 너무 진짜같이 커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한 아가들은 고집부리는 애고, 아, 고집이 세고, 고집 센 애고는 꺾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던 짓을 하고, 발전이 없고,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적응을 못하고, 반항을 하고, 누구한테 순종 못하는 애고인 거죠. 세상에 반항을 하니까 복도 못 받는 거지. 그런 경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뭔가 자꾸 뭐가 떠요. 자꾸 뭐가 떠. 자, 이제 됐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중에 보면은 그게 약자가 적은 아기는 내가 화를 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우 죄송해요 약사님 잘할게요 이렇게 웃어. 그리고 커피 타다주고 또 열심히 해. 그럼 귀여운데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조금만 지적을 하면은 계속 변명하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래서 그랬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니 너 이렇게? 그럼 그건 아니지만 아니라 똑같이 해요. 왜냐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절대 약자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강자로 여기는 거지, 저를. 주인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약자로 여기면서 지시를 안 받겠다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 사랑받을 수 없죠, 그 약자는. 조직에서, 위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조직이 원하는 자기 역할을 안 해줘. 그러면 사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어, 데리고 있는데. 아랫사람, 윗사람을 다 못하는 게그 약자를 인정 안 하는. 그 약자가 수치스럽다고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애군데 그걸 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는다고 느끼면 돼. 왜? 항상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때 가장 문제가 뭐죠?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인관계 이러죠. 대인관계가 왜 문제야?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자꾸 약자라는 마음이 또. 우리는 누구도 약자가 없고 강자가 없어요. 마음만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해줄게요. 아랫사람도 윗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윗사람도 아랫사람 얘기 듣고 아, 불편하구나? 이렇게 받아줘야지. 내가 윗사람인데 네가 그런 말 하니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랫사람도 너 나한테 지적하지 마. 네가 나 무시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말을 불편한 거를 얘기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강자는 강자라고 안 들어주고 내가 강자인데 네가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러고 오만하게 약자는 네가 나 무시하는 거지? 모든 걸 무시로 받아들여 약자 관념이 크면 그 강자의 약자가 떠버리니까 그게 사실은 가짜인데 조상 대대로 강자로 살았던 마음 약자로 살았던 마음인데 그걸 인정 못하고 버려서 뜨는 건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잠재의식에서 인정을 못하니까 수치스럽다 꺾지를 못하니까 특히 약자의 수치를 못 꺾어서 강자의 수치도 못 꺾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아주 대인관계가 부딪힘이 있죠, 계속. 걔도, 계속. 그래서 그 아기들도 사실은 꺾을래도 못 꺾는 거야. 그냥 약자가 뜨니까 무시당한다고만 느끼는 거죠. 상대가 불편하다는데. 아니, 방문 옆에 이불 올랐어. 다닐 때마다 넘어질 것 같아. 이것 좀 농에 넣어주세요. 그럼, 그랬어? 발에 걸릴 뻔했어? 알았어, 미안해 하고 넣어주면 될 걸. 네가 이렇게 이렇게 다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잖아. 너무 비상식적인데 그게 왜 그렇게 돼버리냐면 약자가 너무 크게 뜨는 거고 또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인이었을 땐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았을 텐데 무의식이 많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그 강자 약자가 너무 선명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란 제자리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오는 거 그게 뭐냐면 무의식에 열려서 다 닦이고 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데 그 자연스러운 상태는 과거에 그 참았던 자연스러운 상태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는 그 이상한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부딪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힘이.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환상도 보이고 막 환영도 들리고 막 이상한 상태에도 있다가 마음도 너무 심하게 출렁거리고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명연 반응이죠. 한약을 먹으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면 그 회복기 동안에 막 아프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배출이 되면서 몸에 있는 에고가. 그래서 그거를 그때 잘 알아차려야지 오랫동안 못 알아차리면 거기 쓸려버리는 거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이렇게 열려서 그게 약자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다 무시하는 소리로 들리고 내가 약자가 뜬걸 모르고 강자가 뜨면 자기가 무시하는 줄도 모르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감히 막 이러고. 약자도 네가 나 약하니까 무시하는 거지. 서로 무시하게 되는 거야. 그게 강자 약자를 인정 못해서 피해자 가해자로 사는 상태죠. 그걸 꺾게 하려면 이 몸이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아야 돼. 내가 약자라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돼.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겪고 받아들이는 거야. 저도 그 괴로움을 다 겪어냈는데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의 괴로움이고 은산철벽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래도 그 호를 들으니까 훨씬 호를 듣고 괴로움이 나가는 게 낫겠죠. 약자의 아픔의 괴로움을 그냥 느끼면서 대인관계에서는 너무 힘들으니까 헬엄마가 호를 준 거야. 호는 거의 들어가서 약자의 수치를 대부분 끄집어 올려서 막호 들으면 괴롭잖아요.
아직 안 괴로운 분은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게 괴로우면서 막 이렇게 녹아내려. 괴로웠다가 사랑 줬다고 하면서 이거를 편안하게 내보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제 영채님을 모시기 전에 호구 없을 때는 그냥 생으로 그냥 약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죽었어야 돼. 꺾고. 응? 무차별로 꺾는 거죠. 제자가 덤벼도 꺾고. 계속 꺾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약자의 수치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윗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다고 못 받아들이는데 아랫사람이 날 치고 올라올 때 나를 막 공격할 때는 그 수치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도인은 그걸 보고 내 마음인 걸 보고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꺾는 거지. 그게 꺾는 거야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수치스럽다. 약자다.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오면 내가 약자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은 마음 공부하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스승이나 그걸 해주지 절대 안 해줘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걸 하겠습니까? 왜 가서 욕먹고 그 짓을 해요? 안 하지. 제가 예전에 병원약국에 있을 때 왕따 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좀 굉장히 막내딸로 태어나서 좀 이기심이 셌어요. 일도 조금 제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밥값도 안 내는 거야. 그냥 묵시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그게 있잖아요. 더치페이하기 야박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는데 항상 자기 차례가 되면 신발끈 오래 메고 도망가 버리고 안 내는 거예요. 그 미운 짓을 하니까 거기 이제 같이 동료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다 따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따돌리지 말고 얘기를 해. 걔한테 네가 이러이러한 점이 나쁘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아니 약사님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수치 준다고 하면서 무시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다 변명해요. 그때 너 바깥 안 내고 얘기하면 치사하게 그런 얘기 한다면서 자기 그때 화장실 급해서 갔다 그러고 그럼 그 다음에 왜 안 냈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깜빡하고 누가 업무를 불러서 갔다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우리 말을 받아들여주고 미안해. 그리고 다음에 안 그래야 같이 노는데 자기는 다 계속 변명하면서 즉 그렇게 지적당할 때 약자가 뜨는 거야. 공격당한다고 하면서 두려움이 뜨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하고 약자의 수치를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막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지적하다가 귀찮으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버리는 거야. 대신에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굴고 말 안 들어주니까 맨날 버리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남는 거야. 다 그냥 우르르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서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게 걔가 이기적이고 말을 해도 안 들어준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어요. 이 마음 공부 안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나쁘고 아이가 아니라 그게 뜨는 거야. 약자가. 그 약자 마음이. 근데 그걸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꺾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그럴 때 무시한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상대 입장인데서 서운했겠구나. 너무 수치스럽다.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수치가 올라오니까 자기가 잘못한 수치 안 보려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다 버림받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불러서 너의 이러이러한 문제점 알려줬어요. 그 아기한테. 그랬더니 또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파서 하지마.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어? 걔네가 너 싫다는데 네가 꺾고 미안해하고 놀든가 걔네 맞추고 아니면 너 혼자 있어. 약사님 어떻게 해주길 바래. 중간에서 나도 죽겠어. 그랬더니 약사님 걔들 설득해서 나 좀 봐주라. 자기는 그냥 계속 하던 짓을 하고 남미 그걸 감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기들은 그러는 거야. 직원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서 자기가 되게 착하고 막 그런 척은 한다고 수치스럽다 하면서 다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확히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 약자 마음이라는 거. 그거 네 마음이 아니고 막 그들을 보면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변명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약자라는 두려움인데 약자가 아니잖아. 평등한 직원인데 그냥 그게 떠버리니까 자기 잘못을 자꾸 두렵다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피하니까. 인정하면 내가 약자 된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게 가짠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꺾기가 얼마나 힘든 줄 제가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자들 공부시킬 때 그 약자가 큰 아기들 사회적 약자로 살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인정하면 너무너무 수치당한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아기들. 즉 3대가 목사를 한 아기 같은 경우는 신도들과의 사이에서 항상 강자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죠. 뭐 신도들이 나한테 내가 약자라고 인정하면 신도들이 날 무시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무시 안 하는데. 응? 사랑받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거죠.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응? 나 이렇게 아파. 나 무서워 네가. 이러면
봐주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왜 그러세요, 목사님? 어? 제가 이렇게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약자만 인정하면 사람들은 다 천사가 돼.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약자관념이 큰 아기들은 인정하면 상대가 날 무시할 거야. 나 약자라고. 특히 내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관념 붙잡고 있는 직업이지요. 상사거나 그렇게 목사님이라든가 종교 지도자 이런 경우, 주지스님 뭐 이런 경우는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약자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 안 했으니 이 아기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맨날 이렇게 목사님 딸이라고 이렇게 신도들이 어른이라도 얘를 좀 무조건 오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진 거야. 그냥 올라오면 고집 부리고 안 꺾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 이르고 혼내기도 많이 혼냈어요. 혼내기도 하고 교정을 하는데 조금씩 나아졌어. 그래서 지금은 나아졌는데도 사실은 너무 부족한 거죠, 제 눈에는. 근데 또 이해하는 게이 길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기특한 건딱 하나죠. 차라리 나가라. 헤라 엄마가 무능해서 제가 참여했어요. 그 이전에도부터 뭐 능력 안 되는 거 어떻게? 제가 아직은 도가 더 돼야 되겠구나 많이 느끼는 거죠. 그 당시엔 더 햇병아리 스승이었으니까 아 헤라 엄마가 도대체 우리 아기는 못 가르치겠다 막 이랬는데도 울며 불며 죽어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왔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있으면 이 아기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구나. 동영상 촬영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와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분명히 그걸 올리면 누군가 수치 주고 잘 못했다고 비난받을 거 알고 올렸습니다. 그걸 받아야 그 아기들도 정신 차리고 그렇죠? 그걸 꺾을 수 있어. 아주 그냥 엄청나 고통스럽지요. 그걸 비난받으면 헤라 엄마도 뼈 아프지. 내 새끼들의 수치를 올리고 나의 수치를 올려버렸으니까. 뼈 아파서 죽어야 돼. 이뼈 아픈 애고가 바로 남아있는 약자의 아픔이죠. 죽이는 방법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아주 밑에 누룽지처럼 눌어붙어서 크라이오를 그렇게 해대고 막 양자열동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저도 마음 세션을 하면서 막그 쳐올리는데도 어마어마한 애고기 때문에 인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약자거든.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주 아주 비참하게 죽은 약자 마음이라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피는 나갈지언정 이게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더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수치를 확 까발려야 되거든요. 까발려서 그렇게 당할 때그 괴로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헤라 엄마와 제 제자들 아직 죽지 못한 애고가 죽지 못하고 약자의 아픔을 약자의 수치를 나라고 인정 못하고 교만한 애고를 저는 무능한 열등한 스승의 애고를 그들은 교만한 애고를 스승 말도 듣지 않는 그 애고를 아픔으로 죽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 각성하고 자랑이라 올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수치는 감추고 자랑만 내보이는 것도 가식이죠. 진실한 마음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왜 이런 걸 올렸습니까? 좋은 것만 올리지 하시는 아기들은 자기의 수치를 절대 안 보고 버리는 아기예요. 어떤 사람도 수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왕이나 대단한 대통령이나 아무리 훌륭한 뭐 링컨, 케네디 뭐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자기 수치가 있거든. 감추고 싶은 부분. 그걸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도예요. 그래서 도가 되기가 힘든 거야. 왜? 차라리 나는 죽어도 내 수치는 안 보이고 싶은 게 애고거든요. 그래서 자결하잖아. 약구자 같은 경우는 할복자살하고 뭐왜 그래요? 막 명예살인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도 스스로 목숨 끊고 차라리 내가 예를 들어 정몽주 같은 경우도 내가 모시던 주군을 배신하는 건 수치라고 여기니까 그 수치를 인정하느니 목숨을 중개나 하고 그냥 철퇴 맞고 죽었잖아. 목숨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목숨보다 더 무서운 게내 목숨 뺏기는 것보다 그게 수치거든요. 그거를 딱 받아들여서 수치를 인정하고 죽이는 게 도인이야. 그러니까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이 결기는. 그래서 죽어가야 되는 게 도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수치를 당연히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내 수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입니다. 그냥 좋고 행복해지고 그런 분은 도못 닦아요. 계속 피하잖아요. 계속 생활 속에서도 그거 아프고 수치스러운 거안 느끼려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와요. 인정을 안 해주면 내 무의식 속에 수치스러운 애고를 현실에서 수치를 다 당하게 돼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착하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저 징계받은 마스터 아기들이나 또는 저의 문제는
착하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수치 애구가 너무 아파서 그 약자의 수치가 그게 건드려져서 올라와서 청산이 안 돼서 그게 고통스러워서 오는 문제지 그게 어떻게 옳다,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수치를 기꺼이 인정할 때 올라오거든. 인정이란 뭐죠? 저기 어디 골방 가서 아, 난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그거는 수치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평생 동안 첩의 딸로 살면서 스스로 너무 수치스러워서 첩의 딸의 수치를 감추려고 어떤 사업을 하고 크게 성공해서 금의환향을 했어요. 그렇다고 감춰질까요? 자기 양심이 알고 있는데 내가 첩의 딸이라는 걸. 첩의 딸이 수치스럽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건 저 골방에 가서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나는 수치스럽습니다. 그거는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청산이 되니까 지난번에 자기의 수치를 세상에 밝혀야 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 다 나와서 여러분 저는 첩의 딸입니다. 평생 이런 내가 수치스럽다고 엄마 수치주고 나를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수치도 나임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노래 한 곡 부르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식사하러 내려가면서 그러더라고. 혜련님 내가 왜 이 명예를 졌을까? 수치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수치가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대요. 60년 동안 수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이제 첩의 딸이라도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 엄마가 첩이었어도 날 낳아서 잘 키워주셨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내가 수치가 아니라는 거, 우리 엄마가 수치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고 홀가분하게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치를 표현하고 인정해야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할 때 수치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바로 내가 아니라는 거.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까발리는 과정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보고 싶지. 남이 수치 까발리는 것도 안 보고 싶은데 내 수치를 내가 얘기한다는 거. 내가 가장 들키기 싫은 치부를 말하는 거. 죽는 것보다 더 아프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스터 아가들도 자기의 무능의 수치를 다 감추고 그 두려운 약자가 수치라고 생각해. 그 수치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억지로 인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막 그 약자 골라서 괴로움 속에 나가요. 저도 저의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무능한 스승. 제자도 똑바로 못 가르쳐갖고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 스승이 무능하지요. 열등하지요. 열등하기 짝이 없는 이 스승.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막 수치 안 당하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별짓을 다 했죠. 막 자리도 줘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도 사랑도 엄청 줘보고 뭐도 해보고 소용이 없는 거야. 백약이 뭐였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 내 수치와 우리 아가의 수치를 다 감추면서 어떻게 이 수치를 바꿔보려고 인정해 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무능한 스승 인정하고 이 아기들의 그 약자, 자기가 약자라는 거, 자기가 무능한 열등이라는 거, 무능한 열등의 약자라는 거를 그 수치를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다. 혼자서 안 되니까 나한테 왔는데 내가 무서워서 그거를 못 밝혔구나를 아는 거죠. 너무 두려워했던 거야, 그 수치를.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밝히고 지금 저와 그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수치가 엄청 아프죠,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요. 뼈가 녹는 것 같고요. 제 손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수치를 딱 치면서 죽이고 제가 수치당할 때 제 목을 빌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살이 이렇게 이렇게 떨려요. 그래서 도인의 길이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하고 사랑이 크지만 아주 냉정하고 자기를 베는 살이 센 독해야 하는 게 또 도인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단 그 아기들은 독해요. 진영으로 이제까지 그게 그렇게 센 애고인데 저는 그걸 하나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쎄도 나가 떨어지지 않잖아.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아기들한테 이렇게 할 건데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이겠다고. 셌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냥 간다고 하면 보내주려고 했거든. 몇 년 전에도 제가 꽤 오래됐죠. 한 7, 8년 전? 몇 년 가르쳐보고 제가 아이고 근기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포기하려고 불러서 이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너희들은 근기가 안 되겠다. 엄마가 포기한다 했는데 두 명이 매달렸거든. 그냥 제발 좀 자기는 못 산다. 혜련엄마 옆에 있겠다.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간다고 할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잘못했다고 무조건. 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그냥 옆에 있게만 해달라. 그러면 공부 되겠다 해서 제가 그 강인함을 믿고 그냥 세게 쳤어요.
더 아팠던 게 뭘까요? 우리끼리 왜 하지 않았냐? 우리끼리 하면 그 애고가 안 죽죠.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야고 또 아닌 척하지요. 외부인이 오면 아닌 척하고 그 수치가 숨어 있고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냥 수치 떨고 다니고 항상 숨어 있죠. 세상에 만방에 이렇게 확 죽을 때 헤라 엄마도 이렇게 무능한 스승이 하고 확 까발려졌을 때 살이 덜덜 떨리는 수치당하는 두려움이 올라오지. 머리가 아닌 몸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피하고 싶죠.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피해요, 저절로. 수치를 안 당하라고 이렇게. 가능하면 인정받는 스승, 훌륭한 스승, 존경받는 스승 하고 싶고.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면 거기에 빠져서 나 대단해 이러고 싶지. 누가 너 무능하지? 너 1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제자도 못 가르쳤지? 이러고 듣고 싶지 않죠, 애고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아니야 하면서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가들아 너희들과 내가 죽자 이번에 아주 그냥. 그냥 동영상도 촬영해서 올리고 또 그걸 보고 막 수치당해서 너무 두렵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그걸 아주 보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기들은 그 수치 때문에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수치를 감추고 있음을 아셔야 되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그 아기는 미움을 인정 안 하는 아기예요. 미움도 사랑임을 아셔야 돼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기꺼이 매체도 들수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자기도 아플 수 있어야 돼요. 한석봉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아들이 왔을 때그 어린 아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엄마가 잔인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내쫓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너무 사랑하지. 근데 그냥 죽인 거야. 자기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하룻밤 자고 가라 이러지 않은 거잖아. 떡을 딱 쓸면서 불 끄고 너는 글을 써라 난 떡을 쓸게. 대단한 엄마죠, 그렇죠? 그런 심정이 있었으니까 한석봉이 명필이 된 거죠. 원래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가들이 돗닦는다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제가 데리고 있는 직계 제자 아가들은요, 사실은 웬만큼 적절한 고행도 시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아가들이 저렇게 맑은 건 아주 강인함 속의 맑음이에요. 뭘 모르고 순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가들이. 다 똑똑해요. 다 사리 판단하지만 분별심을 뛰어넘어서 맑은 거예요. 바보라서 헤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알거다 알아요. 헤라님 따르면 아프고 부귀영화가 있지 않고 세상의 아픔 다 느껴야 되는 거. 하지만 그걸 각오하고 다 알면서도 이 길을 가려고 순수하게 결심하고 저를 따라온 아기들이죠. 그래서 그중에 한 아기는요. 제가 너 살기가 너무 세. 그러니까 가서 몸에 그냥 멍이 들 정도로 경락 마사지를 받고 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몸을 갖다 많이 마사지를 하고란 얘기였는데 이 아기는 가갖고 정말로 그랬대요. 다 멍이 들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온몸이 멍이 들어서 아우 정말. 근데 얼마나 그 엄마가 태산같이 저를 믿었던지 얼마나 서로 그 딸의 몸을 보면 얼마나 그게 아프고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말았대 그 엄마도. 그래서 내가 그 아기 붙들고 아 내가 그걸 보는데 막네 미쳤냐 너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야기가 이게 너무 단순한 거야. 애고가 집착이 센 애고는 혜라 엄마가 멍들고는 이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 엄마가 네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니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랬더니 엄마 좀 우시던데요? 근데 그 아가가 굉장히 남들은 안 걸리는 병에 걸린 아기였어요. 신체 이형장애라고 그래서 턱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나무 보면 멀쩡한데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이 엄마가 전국에 병원이란 병원은 다 데리고 다녔고 서울대 병원 네, 그 정신과 의사가 절대 이 병을 못 고칩니다. 평생 약을 먹고 나중에 폐쇄병동하고 가족한테도 버림받습니다. 뭐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 딸도 뭐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놀래서 이제 저한테 데리고 온 거죠. 제가 그 아기가 제일 제 밑에서 오래된 아기인데 12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기를 약을 끊게 하고 그때는 손이 많이 안 갔어. 딴 아기들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걔를 돌봤거든. 1대1 케어죠. 근데 그 아기가 맨날 그래. 옛날에 온게잘 됐다. 요새 왔으면 해라 엄마랑 그렇게 못 있는. 그러니까 지극정성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를 막 하늘같이 믿고 따르는 거야. 저랑 온통 같이 있었어요. 12년을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제 말이라면 지상명령인 거야. 그래갖고 그 믿음이 있고 엄마도 그냥 저를 믿고 그 약을 끊고 아기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냥 옛날에 잠도 못 잤어요, 제가. 얘가 뭐
아주 그냥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30분도 못 자게 몇 시간을 사람을 들볶고 혼내주면 이제 알았다 그러고 가는데 또 와서 들볶고 밤새도록 눈이 빨개질 정도로 손바닥을 죽비로 때리고 막 이랬던 아기인데 요즘은 그 아기 때문에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공부가 돼갖고 얼마나 든든한지 일도 촉촉하고 마음도 잘 알아차리고 안 되는 건 없구나.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들어가고 3천만 원 주고 막 구슬하고 막 이랬던 아기가 서울대 병원장이 얘는 가만 없다고 했던 아기가 집안에서는 막 저를 정말 태산같이 믿고 이 아기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아기도 내가 포기한다고는 안 했었어요. 나가라고는 안 했었어 그 아기도 끝까지. 근데 징계 먹은 아기 둘은 내가 자신 없다 나가라 할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애고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기들이 나를 믿고 있겠다.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방법까지 쓸 테니 할래.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저와 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랑의 한 방편이에요. 아픔을 느끼고 할 때. 그래서 그 동영상 보고 CCBBB 올라오시는 분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으니까 모든 모습이 다 수치로 보이는 거죠. 남 수치 주는 거로 보이고 미워하는 거로 보이고 약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거로 보이고 그 아기들이 저한테 괴롭힘 당하면 못하러 있겠어요. 나가면 그만이지. 철 버리고 나가면 그만이죠. 기회 달라고 매달리고 하는 이유가 있죠. 아는 거죠. 이 안에 영철 말해서 사는 게 편안한 곳을. 다른 아기들은 다 공부가 많이 돼서 근데 그 공부된다는 게 여러분 알듯 생각하듯이 그게 쉽게 가볍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뼈를 깎는 고난의 세월, 몸에 있는 에너지가 나갈 때는 아프게 나가요. 고통스럽게.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아기들이나 저나 우리 마스터들이나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아프게.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아프게 올라오죠. 여러분의 수치 살기나 물론 응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뼈 아픈 글들을 보면 그런 거를 모르고 올렸을까요? 감내하겠다고 올린 거죠. 그 애고가 죽으려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음을 아시고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몸으로 진짜 닦는 길을 걸어가 보신 분들은 그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이 길이 이렇게 아프고 우리 아기들이 10년이 넘어서도 공부가 안 됐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원래 10년이 걸려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제 16년째인데 10년 넘었어도 그때도 아주 아주 많이 부족한 스승이었어요. 돌을 몇십 년 닦는다고 하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닦는 거예요. 그럼 안 닦고 그냥 사신다고. 안 닦고 그냥 살아도 고통스러워요. 안 닦고 그냥 사시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안 보니까 그 마음이 현실을 창조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게 살죠. 닦거나 안 닦거나 고통스러워요. 단 닦으면서 살면 점점 나아지죠. 좋아지고 그 속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말을 듣고 아 제라 저 여자가 진심인 것 같고 저 여자의 가는 길이 정말로 유일무이한 이 마음공부가 되는 길이고 하면 저를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고 시시비비 하실 분들은 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끊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런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서 CCBB 활동하는 공부가 안 돼요. 그 CCBB 하는 그 애고가 죽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죽고 꺾고 그냥 아, 저 여자 말을 다 믿고 해라온 말을 따르겠다 하는 아기들이 와야지 그렇지 않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CCBB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의 공부가 돼야지 여러분이 제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영채님을 모셨고 영채님이 인도에서 그분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아무리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이 나라를 통째로 준다고 해도 제 목숨을 가져간다고 해도 절대로 영채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하셔도 저는 소용이 없어요. 저를 믿고 따르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 저 헤라 엄마는 도가 덜 돼 있고 아주 아닌 것 같아 이러신 분은 빨리 자기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을 만한 큰 그릇의 스승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 동영상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볼때 여러분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도움이 되지. 그걸 보고 시시비비하면서 미움 쓰고 이렇게 지적할 때 벌써 가르치고 있잖아요. 헤라 엄마를. 그렇죠? 가르치는 그 애고가 죽어야 돼요. 헤라 엄마는 사람에 의해서 딸려가는 거 누구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영체의 인도로 영체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 가르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체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공부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기꺼이 꺾고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시비비를 멈추시고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니까 다른 좋은 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했습니다. 그 약자의 아픔이 사실은 완전히 사라질 때. 그 완전함이죠. 헤라 엄마도 아직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못 죽이는 거야. 아프거든. 나도. 그래서 더큰 스승이 못 됐음을 참회하고 요번 기회에 더 죽을 겁니다. 인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약자의 아픔이 다 올라왔어요. 어제 크라이오 하는데 정말 오, 우리 아기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기들도. 자, 그리고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그 아픈 아기들이 제대로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바뀌면 다시 브이로그 찍어서 올릴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낙오되면 낙오되는 대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새롭게 바뀌면 아름다운 마스터로 거듭나면 다시 그때 또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하고 그 과정 중에서 모든 아픔과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저도 영체님의 뜻을 더 따를 수 있는 큰 스승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아기들도 마스터로서 영체 마을 마스터로서 부끄럽지 않은 강인한 어떤 약자의 아픔도 인정하고 꺾을 수 있는 마스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